영종도의 한 해수욕장으로 오폐수가 흘러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오폐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펜션과 주택 등이 밀집한 곳에서 방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환경단체는 행정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로가 시커먼 오폐수로 가득합니다. 페트병에 떠올린 물은 먹물을 방불케 합니다. 이 물길은 2차선 넘어 바다와 연결됩니다. 비라도 오는 날엔 시커먼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렇다면 이 오폐수 방류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생활하수가 불법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생활하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로에서 약 80m 정도 올라가자 콘크리트 하수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수관에선 탁한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곳은 영종도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으로 펜션과 식당, 일반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중구청은 이 지역은 공공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며 오폐수 방류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응 방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용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 외구역이어가지고 다 이제 그냥 정화조 거쳐서 나온 물들이 다 이제 인근 해역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그 현황이에요. 현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개별적으로 네. 설치된 간이 정화조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관리 감독할 네.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 거죠. 환경단체는 행정당국의 대처를 질타합니다. 시커먼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어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관계 당국이 원인 규명과 하수 관거 정비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염소스가 어디냐를 행정에서 밝히고 그 오염소스가 누군지에 따라서 적법 조치를 하는 형태가 좀 필요하겠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오늘도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